It might be the 네. song. 엄마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안 돼. 힘든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 한숨 쉬는데. 현이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훌륭한 사람 싫은데. 아, 이거 봐봐. 엄마 말 집중해서 잘 들어봐. 집중이 뭔데요? 엄마가 설명하는 거 그냥 들은 데 입다 물고. 엄마가 현우하고 시장에 가서 사과 12개를 사왔어. 근데 현우가 5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을까? 5개를? 나 못 먹어, 엄마. 진짜야, 배 터져. 알았어. 그럼 그 사과 말고 현우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호두과자가 접시 위에 12개가 있어. 근데 현우가 5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았어? 너 호두과자는 5개도 더 먹잖아. 빨리 말해봐. 호두과자 사갖고 오면 안 돼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정말. 아니, 현우야, 왜 그래? 오셨어요? 왜 울어? 엄마가 막 머리 내려요. 때리면 누가 때렸다고? 그랬어? 왜? 우리 현우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왔잖아. 자, 어머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 됐다, 냉수는 안 그렇죠. 네. 할머니, 저는 세상에서 빼기가 제일 싫어요. 그래, 그래. 할미도 다 알아. 할미도 세상에서 빼기가 제일 싫어. 자, 현우야. 한꺼번에 입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베어먹어. 아버지가 호두과자는 잘 사다 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우. 말도 잘 들어. 자, 준비도 하고 가자고. 예. 응? 이제는 출발해야 하는데요. 지금 일이 안 끝나서 못 나갑니다. 안 돼요. 나 10분 후쯤에 나갈 거니까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죠. 15분 후에 나갈게요. 예약한 거죠, 고객님? 예, 예약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뭐? 맨날 삼겹살 먹기 지겹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얘기해봐. 누가 오기로 했어요? 네? 아, 아니요. 친구랑 닮았네. 장어 어때요, 장어? 에이, 여자가 장어 누나. 그냥 예약한 대로 가요. 기껏 잡아놨더니.
그럼 다음부터는 미영 씨가 섭외하고 예약하고 다 해요. 아 그래, 저 다음에 사줄게. 어? 그냥 가자고. 어? 아. 자. 아, 아, 왜 그래요? 괜찮아요? 왜? 아니 정신 좀 하지. 아이, 아니 괜찮아요? 아. 걸을 수 있겠어요? 아, 아니요. 아, 타요. 아, 저 발목을 다쳐서 못 걷겠어요. 괜찮아요? 아, 누구세요? 저기요, 죄송해요. 먼저 갈게요. 어, 그래. 어, 조심히 가. 남자 관계 복잡하다는 게 진짠가 봐. 아, 그럼 저게 몇 번째 남자일까요? 아까 아침에도 데려다 주던데. 우리 사람 줄었으니까 장어 먹으러 가요. 식당 아줌마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장어 좋다. 가자. 가자. 고마워요. 근데 진짜 용기였어요? 아, 그래야 진짜 같죠. 그럼 1단계는 끝난 거죠? 하나 남았어요. 퇴근도 시켜줬는데 뭐가 더 있어요? 2단계 준비요. 10분이면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계약서에 토달지 않기 뭐 이런 거 약관에 넣을 걸 그랬다. 됐고 빨리 용건이나 말해요. 알았어요. 일단 차 마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뭐야? 둘이 계속 만나는 거야? 완전 데이트 모드네. 이게 뭐예요? 커플링이요. 내일 발표할 제2단계 궁금증 유발하기 준비해야죠. 우선 껴봐요. 나는 맞는데 안 맞아도 되니까 한번 껴봐봐요. 왜요? 왜라뇨? 커플링 낀 셀카 사진 찍어야죠. 네? 걱정하지 마요. 얼굴은 안 찍고 손만 찍어서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올릴 거니까. 얼굴도 안 팔리는 건데 뭘 그래요. 그걸 꼭 찍어야 돼요? 차로 한두 번 데려다 준 걸로는 스토커 딱지 안 떨어져요. 그냥 조금 뭐지? 이 정도라고요. 이럴 때 확실하게 뭐야,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확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반지 낀 손을 찍겠다고요? 알았어요. 계약서에 없던 거니까 손 모델로 5만 원 추가요. 에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가짜 반지 산다고 2만 원도 들었구만. 안 끼고 뭐해요? 알았어요. 이거야 원. 누가 누구 부탁을 들어주는 건지. 봐봐요. 어? 딱 맞네. 분명히 밝혀두지만 절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요. 수건 이렇게 해봐봐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잘 좀 잡아봐봐요.